제이콥 문제죠? 제이콥 씨.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키가 본인이 잘생겨 보일 때는 땡땡땡땡. 자, 본인이 잘생겨 보일 때. 본인이 잘생겨 보일 때는 땡땡땡땡. 팬사인회에서 제이콥 씨가 직접 쓴 말입니다. 춤추고 나서? 오, 춤추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맞긴 한데. 지금 그 무대하고 내려오면 붓기가 빠져서 잘생겨 보인다고 지금 대놓고 힌트가 있죠? 아, 근데 너무 쉽다. 무대하고, 무대할 때. 무대할 때. 어, 비상무대 했죠? 네. 좀 위에 건 뭔데? 퇴근할 때 아닐까? 춤출 때. 퇴근할 때. 하루 이제 밤에 출 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 땀 흘릴 때. 땀 흘릴 때. 무대 내려와서. 오, 무대 네, 내려와서. 정확한 텍스트 같은. 무대 내려올 때. 자, 근접 아~ 이제 무대, 잘 왔어요. 무대 내려오고. 음반 끝나고. 무대 끝날 때. 오, 무대 비슷한데. 끝날 무대 때. 무대 마칠 때. 가장 비슷했고요, 지금. 무대 한우 끝날 때. 무대 끝나서. 무대 끝나고. 무대 끝나고. 무대 끝나고. 무대 끝나고. 이름 외치고 해줘. 네, 네. 자, 형제입니다. 네, 네. 뉴 씨가 제일 빨랐어요. 무대 끝나고. 무대 끝나고 정답! 이거 맞힌 것 같은데? 아, 재밌다. 아, 아니야? 그럼 지금도 본인이 가장 잘생겨 보일 때가 무대 끝나고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이제 땀 좀 흘리고 붓기가 빠지고 나서 앞으로 무대하기 전에 한번 무대 뛰고 와. 그러기에는 좀 힘들어요. 무리. 다른 멤버들이 볼 때 제이콥 씨가 제일 잘생겨 보일 때는 언제예요? 전 요즘. 예전엔? 예전에는 잘생겼었는데 요즘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오~ 최근에 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뮤비처럼. 제가 제이콥 형 다음 순서로 제 개인 신을 찍는 거였는데 제이콥 형 그 개인 신 찍을 때 반응이 진짜 핫했어요. 맞아. 저희 회사분들이며 거기 계시던 뭐 분들 다 막 와 진짜 미쳤다 제이콥. 오, 제이콥 씨. 너무 잘생겼다. 심지어 잘생긴 걸 더해서 연기, 그러니까 표정 연기까지. 오, 연기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예. 네. 다른 멤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잘생겨 보일 때 언제예요? 본인이요? 네네. 네. 형 화보 찍을 때 아니에요? 화보 찍을 때. 화보 찍을 때. 네. 아, 또 화보 장인이잖아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영훈 씨에 관련된. 네, 영훈 씨 팬분의 주적. 그립니다. 영훈 씨 사진을 보고 쓴 말이에요. 어, 한결. 어, 뭐, 어, 네. 진심 너무 졸린 것 같다. 진짜 아니고요. 아닙니다. 가상인물. 만화 캐릭터? 지금 코팅해서 갖고 다닌다가 힌트예요. 진심? 아, 그림. 들었어. 작품. 자, 그림 작품 아니고요. 그림 같다? 조각. 아, 그림 같다. 아, 코팅 왜 할까? 코팅, 왜냐면은 2D. 2D 아니죠. 자, 만화. 힌트를 살짝 이쯤에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책과 관련된 물건이. 진심 만화책 만진남 같다. 웹툰. 진심? 웹툰? 웹툰 책갈피 같다. 오! 왜 책갈피 같아? 상현 책갈피 같다. 원래 아니고요. 아, 비슷했어요. 아, 비슷해요. 가장 비슷했어요. 진심?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네. 책갈피는 맞는데 조각 책갈피? 인간 책갈피? 책갈피 뒤에 두 글자가 이게 요즘 많이 붙어요. 뒤에 뒤에 붙습니다. 책갈피 인간 아니고요. 책갈피 표지. 자, 아니고 10초 남았습니다. 책갈피 미사 반짝 반짝 책갈피 별 책갈피 별. 뭐야? 시간이 초과가 됐죠? 네, 시간이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책갈피 스톱 뭐야? 그 뭐예요? 뭐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 저희는 책갈피를 잘 안 써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이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저희 이북? 이북으로 보시는구나. 그럼 영훈 씨가 생각하는 더보이즈 멤버들의 책갈피 스타 1위는? 이게 화보 잘 찍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이 생각하는 게 그냥 마음대로 형이 생각하는 책갈피 스타 뭐죠? 왜? 아 지금 뭐였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 봐. 기대. 입꼬리 살짝 올랐어. 뭐죠? 네. 괜찮아? 형 뽑아줘. 저는 주현이 하겠습니다. 갑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 무릎이 몰랐었어. 60분이었어. 10년도. 힌트 주세요, 힌트.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니까. 에어프라이어가. 그거에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아닌 것 같아요. 계란은 아니에요? 힌트 주세요. 자, 이제 음식을 에어프라이어가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란 말도 안 되는 음식. 드라이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음식도 가능한지 막 떡볶이? 그러니까 그 에어프라이어로 안 되는 음식 중에 큐 씨가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도 가능해요? 야, 너무 힌트다. 아, 너무 힌트다. 아, 떡볶이 안 돼요. 떡볶이 떡볶이도 돼요? 아,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음식이에요. 너가 그때 좋아했던 음식. 아구찜? 아구찜 아니고요. 치킨도 가능해요? 아니, 치킨은 가능하지. 치킨은 가능합니다. 라면? 라면 아니고요. 어, 일곱 글자입니다. 저 그때 뭘 좋아했는데? 일곱 글자? 쪽갈비도 가능해요? 쪽갈비 아닙니다. 자, 감자탕? 일곱 글 있는 거야. 국물 있고 저는 한국 해외 갔다 오면 꼭 먹어요. 아, 김치찌개. 김치찌개! 자, 김치찌개! 김치찌개 가능해요? 김치찌개 될까요? 현재 여러분 김치찌개 가능 김치찌개도 돼요? 김치찌개도 아,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시간 초과 정답은 김치찌개도 되어입니다. 아, 사실 아마 숙소에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잘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저 때는 진짜 몰랐어요. 이게 뭐지 그냥 뭐 음식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김치찌개라고 사용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 아, 많이 사용하는데 아,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다 사용하는데 사용한 거 많이 먹어요. 네, 아, 먹기만 해요. 하지 아, 못하고 네, 그럼 에어프라이어로 처음 해본 음식이 뭘까요? 숙소에서 너겟 치킨 너겟 아,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삼겹살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 맞아요. 통삼겹을 엄청 낮은 온도로 오래 하면 맛있어요. 맞아요. 육즙이 안에 담겨있어가지고 오,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음식을 제일 잘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아, 역시 이거 많이 해요. 맞아요. 많이 해요. 아, 멤버들 인정해요? 도전 네.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잘하는 많이 해요. 한다고 아, 많이 한다. 도전을 많이 한다. 근데 먹을만해요. 뭐 그래도 먹을만하게 나왔어요. 오. 근데 좋아해요 멤버들이 그죠? 맞아요. 여기 시작이야. 좋아해요. 원래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줘. 고기 사가지고 굽는 거. 조리 약간 조리. 네. 아, 그것도 손맛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것도 잘 막 잘 네. 데피고 잘 맞아. 끓이고 해야 되잖아요. 고기도 어떻게 굽냐에 따라 또 네. 맛이 맞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 아, 나 전도해줬구나. 전도해줬어요, 전. 전도 뭐 다 데이비 아니요, 그거 진짜 제가 다 계량해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오, 밀가루 막 진짜, 하고. 진짜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천명인가 배탈 났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다음날 배탈 났대요. 아 먹은 사람 진짜 맛있다.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맛은 있었어. 손맛이 너무 들어가면 배탈이 나게 네. 아 네, 다음 못 춥네요. 네. 님들도 보세요, 이 시대 최고의 베이비 아! 어, 저! 이 시대 최고의 육아일기 아니고요 선호 이 시대 최고의 구타셨다 상인이 어디 결혼 동료 남편 결혼 장녀 결혼 장녀 영상 영상?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에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선우씨 선우 님들도 보세요 이 시대 최고의 결혼 장녀 영상 정답! 뭐야? 야 이거 내가 반응 좋다. 신체 잘 맞추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네, 네 결혼 장녀 영상. 네, 제가 이거를 보고 유튜브 댓글에 결혼 장녀 막 이런 말이 엄청 많았어요 팬분들께서. 아~ 찾아보셔가지고. 네. 평소에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는 이제 조카가 둘인데 지금 되게 막.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자주 가면 놀아주는데 아, 그 모습까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제 아 우리 보이로그에 담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기들과 같이 놀아주는 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이제 우리 더비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아~ 그러면 상현 씨 만약에 네. 다시 태어난다면 이 멤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 멤버가 있을까요? 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한번 뽑자면은 제이콥 빼고 굳이 뽑자면은 저는 제이콥이 아닐까. 제이콥도 식상하니까 제이콥 빼고 2위는 저잖아요. 내 밑으로 와요. 전 진짜 다른 거예요. 저 애기 형. 안돼 현재가 애기는 좋아요. 저도 애기 좋아요.
이제 그거를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저희 애기도 한번 봤었는데 조카들도 봤었는데 되게 이뻐해가지고 끔찍하게 진짜 네, 눈을 못 떼더라고. 아 그래도 이제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빠이고 싶진 않아요 현재. 아 저는 그냥 좀 감동적인 건데 데뷔를 저희가 12월 6일 날 했잖아요. 벌써 감동적이다. 그 제 생일도 12월 이제 말에 있다 보니까 데뷔한 연도에 제 생일날 갑자기 누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 너 택배 잘 받았냐 이렇게. 그래서 어 뭔 택배? 그러니까 왔을 거다 확인해 봐라. 확인했는데 이제 생일 선물이랑 그 A4 용지에 A4 용지 세 장에 이렇게 빡 채워가지고 누나가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아, 에이프온이 세 장이 이렇게. 오.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몰래 이렇게 새벽에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그럼 에릭 씨 누나에게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누나 사랑한다. 그게 제가 원래 누나를 안 해봐 야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가끔 누나한테 야라고 해가지고. 아, 몇 살 차인데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 한 살 차이. 프렌드처럼. 네.